해발고도 3,776m, 일본의 상징이자 일본인의 영산으로 꼽히는 후지산.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눈 덮인 정상의 아름다움이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보통 10월경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순백의 꽃갈 모자 같은 눈이 쌓여있는 것이 정상인데, 영하 20도의 추위에도 후지산에 눈이 쌓이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오늘 12월 17일 토요일 일본 후지산에는 아침부터 후지산 정상 부근에 두꺼운 가사운이 걸려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사운은 후지산과 같은 독립봉의 정상 부근에 나타나는 구름이며 산이 가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가사운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최근 며칠 동안 혼슈 남쪽 해상으로 뻗어있는 전선이 접근하는 영향으로 후지산 정상 부근에서는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후지산 주변에 비와 눈이 오고 있는 가운데에도 전혀 눈이 쌓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지산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2년 전에도 후지산에 눈이 쌓이지 않았던 희한한 일을 경험했었던 일본 시민들은 2년 뒤에 또다시 후지산에 눈이 거의 쌓이지 않은 사진들을 공유하며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화산 폭발 징후가 아니냐는 우려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기후 전문가들은 후지산 주변의 강수량이 줄어들어 햇빛의 영향으로 증발하거나 승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두 달간 후지산 인근 강수량은 평년보다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곧 후지산이 대폭발을 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많았던 상황에 벌어진 이번 후지산에 눈이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쌓이지 않는 상황은 최근 일본 오가마시의 우고 항구에서 3m 길이의 대왕 오징어가 잡히면서 불길해하던 일본 시민들을 더욱 불안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왕 오징어는 심해 어종입니다. 이렇게 물 위쪽으로 나오지 않는 생물이니 흔히 잡히는 어종이 아닙니다. 더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에도 심해어인 산갈치가 잡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길함은 더욱 더해집니다. 이런 두려움에 더하여 전문가의 주장 중에서 최근 후지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 웅덩이의 상부 천장이 이미 무너진 상태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또 어떤 분석가는 용암 분출량이 과거 예상치보다 9배 이상 늘어나서 일본 수도권 100km가 마비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만약 정말로 이번 겨울에 후지산이 대폭발을 하게 된다면 피난 대상이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폭발이라면 후지산과 도쿄의 위치로 볼때 3시간 만에 편서풍에 의해 하늘 전체를 뒤덮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후지산은 781년 이후 17번 폭발을 했습니다. 약 100년 주기로 폭발을 해왔지만 1707년 호에이 폭발을 끝으로 현재까지 침묵 중입니다. 일본 열도는 유라시아판, 북미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이렇게 4개의 판이 공존하고 있고, 후지산은 이중 3개의 판이 겹쳐지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지산 아래에는 자극을 받으면 지표 밖으로 분출될 마그마방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지산이 위치한 필리핀 해판 아래로 태평양판이 섭입되는 과정에서 마그마를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필리핀 해판에 강한 자극이 가해져 마그마방이 흔들리면 후지산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후지산 주변에는 4개의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 4개의 호수 중에서 후지산 북쪽에 있는 가와 구치호수의 호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최근 불안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후지산에 눈이 쌓이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후지산 주변에 강수량이 줄어들어 햇빛의 영향으로 증발하거나 승화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언가 큰 폭발 징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